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어유, 많이들 들어오시고 있네요. 어유, 많이 들어오시네. 자, 여러분, 우리 쭈니, 승민왕님, 빔밥이, 후찬이, 태혁이, 페퍼로니, 봉순이, 레드, 성현님, 어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어, 치밥이구나. 승민이가 치밥이구나. 어허, 오늘은 카트 방송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은 원바로 방송 비공하죠. 자, 어, 그래, 폭풍이 왔고 우리 민석이 왔고, 자, 많이들 들어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저걸로 드린 저거 봤죠? 그 커뮤니티에 올린 오늘의 실방 예고 봤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오늘 과연 우리가 실방으로 어떤 걸 할 건지 한번 보자. 자, 오늘 실방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오늘 실방으로 할 건, 자, 오늘 실방으로 할 거, 자, 오늘 뜬 원바로 신규 캐릭터에 대한 떡밥 분석.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은 진지한 거. 우리가 원바로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다른 원피스 게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그리고 왜 원바로는 유독 한국 유저가 없는가, 그리고 이 게임이 우리가 안 질리고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인가, 이런 것들 같이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오늘 혁명군 1 대표 선발전 진행할 건데, 어, 혁명군 1의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하비 채널 고정 단체 비공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받을 거 한번 싹 다 받고, 자, 받을 거는 싹 다 받고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떡밥 한번 볼까요? 떡밥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캐릭터 떡밥이 오늘 떴어요. 오늘 원바로 트위터에 떴고요. 이미지를 두 개를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두 개 던져줬고요. 자, 원바로에서 던져준 이미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원바로에서 던져준 첫 번째 이미지, 짜잔, 요건데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원바로에서 오늘 요 이미지를 떡밥으로 줬어요. 이거는 곧 신규 캐릭터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신규 캐릭터가 난다는 건데, 여기 지금 동그랗게 구멍 나 있는 부분을 보고 이 캐릭터가 뭔지를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 캐릭터는 무조건 나오게 될 캐릭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 다 키드로 예상하고 있네.
내가 봤을 때도 키드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금속이고 메인 컬러가 조금 빨간색 컬러가 많이 쓰이는 거 보니까 요거는 키드가 아닐까. 요 바지의 문양도 네 키드랑 굉장히 유사하고 여기 뭐 빠진 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와노쿠니 키드가 아닐까. 2년 후 와노쿠니 캡틴 키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는 우리가 자 캡틴 키드로 유출할 수 있겠고 내가 봤을 때는 와노쿠니 키드일 것 같아. 그죠? 와노쿠니 키드일 것 같아. 와노쿠니 키드 조금 더 이제 남성적이게 보이는 조금 더 우락부락한 키드가 되겠죠. 자 2년 후 키드는 팔 하나가 없어요. 그 팔 하나가 없는 이유는 샹크스한테 까불었다가 잘렸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2년 후 와노쿠니 키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미지. 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원바로에서 던져준 두 번째 떡밥이에요. 자, 보면 확대를 조금 해서 볼게요. 자, 파란색이 조금 많고요. 요거는 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도끼인데 네 과연 요거는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드레이크예요. 드레이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노쿠니 드레이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와노쿠니 드레이크일 것 같아요. 요거 검하고 요거 도끼 나라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와노쿠니 드레이크로 나오지 않을까, 2년 후 드레이크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조금 더 트위터를 조금 더 뒤져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왔냐면 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좀 떡밥이 될 것 같은데요. 보자. 봐봐 요거야. 요거 내가 트위터 지지자가 이제 뒤지다가 찾은 거거든요. 뒤지다 찾은 거 잘 봐. 요 칼이나 요 도끼나 딱 봤을 때 드레이크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이 이미지를 보고 아주 확신이 들더라고. 그지? 드레이크일 것 같죠? 그래서 두 번째 캐릭터는 자 2년 후 와노쿠니 드레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쵸? 자 보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보여줄게. 그죠?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봐, 거의 확실하잖아. 아까 본 도끼의 날과 검과 요 두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는 이거 두 번째 나올 캐릭터는 거의 무조건 드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드레이크가 나오면은 공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공룡이 나오면 조금 나름 꿀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 이제 원바로에서 이제 공룡 비주얼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뭔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비주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룡 비주얼 나오면 또 이게 나름 되게 쏠쏠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유추한 요 떡밥 이미지에 대한 결과는 드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레이크. 네. 드레이크 여기서 캐릭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면 드레이크는 해군 소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노쿠니에서 지금 카이도 밑에 스파이 역할로 숨어 있는 거예요. 도플라밍고 시리즈 보면은 코라손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잠입해 있어요. 네. 지금 카이도 해적단의 해군인데 잠입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캐릭터는 자, 와노쿠니 드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미지는 우리 2년 후 캡틴 키드, 와노쿠니 캡틴 키드 최악의 세대 시리즈가 쭉쭉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우루지가 나왔고 그냥 일반 킬러가 나왔고 아풍가 나왔는데 그다음은 우리 2년 후 키드와 우리 2년 후 드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요 이미지까지 보여드리면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하비의 추리가 이거 나름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예측하기. 요 예측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 이상은 들어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2년 후 키드와 2년 후 드레이크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와노쿠니 시리즈로 해서 요 두 캐릭터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2년 후 키드 한번 꼭 뽑아보고 싶네요. 네.
아, 드레이크와 키드가 떴다. 아예 이렇게 답변을 줬어? 아예 답변을 이렇게 줬네. 야, 캐릭터 멋있다. 진짜 너무 지르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진짜 지르고 싶게 생겼다,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는 너무 멋있어서 저장을 해야겠다. 야, 장난 아니다. 자, 드레이크. 야, 드레이크는 그닥 멋있진 않아. 그래도 저장. 자, 드레이크도 저장을 해놓고. 자, 우리 한번 키드가 어떻게 싸우나 보자. 자, 아, 속도감이 붙네. 야, 아, 이건 카운터구나. 아, 시간 너무 걸리는데? 야, 이걸 어떻게 안 뽑냐? 이거 무조건 뽑아야지. 다시 한번 보자, 처음부터. 야, 이거는 진짜. 와, 5연탈 때리네.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잖아. 야, 키드 신경써서 만들었네. 야, 이거 레전드다,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야, 야, 이 스킬 봐. 신샹한테 덤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드레이크 한번 볼까요? 자, 드레이크 한번 볼게요. 자,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 와, 4방 때립니다. 4연타 때리고요. 와, 공룡 변하네. 야, 공룡이 나왔어. 공룡이 나왔어. 야, 공룡이 나왔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드레이크 한번 더 볼게요. 야, 공룡이 나오네. 자, 4연타 때리고요. 자, 공룡으로 변해서 한 방, 두 방, 세 방, 뭐 그냥 돌진하는 거야. 와, 야, 장난 아니다. 야, 야, 이번에 잘 만들었네. 이번에 캐릭터 신경 썼다, 그쵸? 어, 그제 공속은 드레이크가 나은데 이 효과나 이런 부분은 키드가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자, 키드에 150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드에 150개 쓸 거 예약해놨고요. 지금 돈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키드입니다, 키드. 아까 참기 잘했다. 야, 다들 참으라고 했을 때 참기 잘했어, 진짜. 와, 진짜 참기 잘했다. 150개 키드한테 다 올리겠습니다. 자, 키드한테 올인하고요. 본캐에 꼭 키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한 200개는 써야 좀 나올 것 같은데. 두 개만 뜨면 진짜, 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아, 300개가 사실 각인데. 키드야 갑니다, 여러분. 키드. 키드와 인연이 꼭 닿길 바랍니다. 드레이크는 후순입니다. 키드와 저와 인연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아, 여러분,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진짜.